올영에서 메인 제품이라고 합니다. 아, 진짜 미쳐버려. 너무 좋아. 제 영상에서 정말 수만 번, 진짜 수천 번 등장을 했다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외연성 진짜 여러분 써보시면 약간 남다르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냥 그 투명함, 광채에는 그냥 요게 기똥찹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최고입니다. 아주 그냥 최고 최고 난리 나버려요. 아주 그냥.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이제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렇게 얼마 남지 않는 연말 우리가 또 준비해야 되는 거는 바로 연말 결산이죠. 또 아랑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올영 VVIP인데요. 진짜 매달 20-30만 원 꾸준히 올영에다가 통장을 갖다 바쳤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진짜 찐 VVIP인데요. 이런 VVIP가 소개를 해보는 올리브영 올해의 브랜드, 올해의 제품, 올해의 아랑피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아랑픽 브랜드의 꿀조합, 꿀템, 그리고 올리브영의 엄청난 프로모션까지 소개해보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2022 아랑픽 올리브영 진짜 MVP 브랜드는요, 바로 넘버즈인입니다. 진짜 이 브랜드 하면 진짜 아랑이 생각날 정도고, 제 영상에서 정말 수만 번, 진짜 수천 번 등장을 했다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넘버즈인의 니은도 모르던 그 시절에 제가 처음으로 넘버즈인 제품을 찾아서 발굴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던 정말 그 꼬꼬마 베이비 시절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진짜 넘버즈인이 무섭게 크더니 이제는 그 자이언트 베이비가 됐어요. 엄청 커진 이 넘버즈인 진짜 마음으로 낳아서 영상으로 키웠다라고 자신있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더 제품에 대한 애정도 많이 드는 이 넘버즈인 오늘의 브랜드를 제가 탈탈 털어서 꿀팁과 그리고 꿀조합 그리고 아랑픽 올영 프로모션까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애정하는지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겟레디 추천템, 올영 아랑템, 아랑의 추천템 등등 정말 수많은 영상에서 등장을 하고 수천 번 소개를 하고 정말 입 아프게 비트 쪼개가면서 소개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 중에서 또 아랑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3번 토너잖아요. 저 오늘도 3번 토너 영업하려고 나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올리브영 어워즈에서도 이 3번 토너 가 메인으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잘한다 잘한다, 내 새끼 잘한다 잘한다, 너무 잘한다. 대박이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랑 저랑 너무나도 잘 쓰고 영상에서 소개하고 그렇게 영업했었던 그 제품이 올영에서 메인 제품이라고 합니다. 아, 진짜 미쳐버려. 너무 좋아. 3번 토너가 올영에 입점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거든요. 딱 작년쯤에 입점을 해가지고 1년 정도 됐는데 1년 만에 메인 간판 자리에 섰다고 하니까 진짜 대박이라고 소개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진짜 경사났네. 경사났어. 진짜 넘버즈인 좋겠다 너네들. 이그 첫 번째 아랑픽은 넘버즈인 3번 결광 가득 에센스 토너입니다. 여러분 넘버즈인 3번 토너는 이제 진짜 아랑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진짜 몰랑이 분들이랑 저의 진짜 찐 애정템이라고 소개를 할 수가 있는데, 영상에서도 정말 여러 번 추천템으로 소개했을 만큼 진짜 찐인데요. 올해에는 결혼 준비, 일도 바빴고 막 커머스도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정신없게 보냈는데, 이렇게 정신없는 와중에도 제 피부를 챙김져 준 거는 넘버즈인 3번 토너. 더 깐깐하게 제품을 고르고 더 열심히 제품을 비교를 해봤는데 그래도 대체 불가능한 거는 넘버즈인 3번 토너였어요. 제가 토너는 이것저것 많이 써봤는데 아 왠지 모르게 3번 토너만큼은 못 끊겠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내내 3번 토너만큼은 진짜 찐으로 잘 썼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여러분 그러면 뷰티 유튜버가 2019, 20, 21, 22 4년 내내 쭉 끊지 못하고 내 피부를 책임져 줬다라고 얘기를 하는 넘버즈인 3번 토너, 뭐가 그렇게 좋을까? 발효 토너가 뭐가 그렇게 다른데? 넘버즈인의 차별점이 뭔데? 라고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하나씩 또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주로 나이트 케어 단계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50가지의 발효 성분이 정말 찐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발효 토너도 이것저것 많이 비교를 해보고 요즘에는 좀 성분 공부도 하고 직접 제조에도 참여를 하다 보니까 이 안에 어떠한 전성분이 들어가 있는지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50가지의
발효 성분을 진짜 찐으로 넣은 토너가 시중에 잘 없어요. 백화점에 있는 그 어떠한 고렴이랑도 비교를 해봐도 잘 없고, 실제로 간증글이나 리뷰글을 보기만 해도 발효 토너라고 하면 잘 안 맞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넘버즈인 3번 토너만큼은 진짜 찐으로 잘 맞아요 라는 글들이 엄청 나거든요. 혹시라도 발효 성분이 조금 고민스러우신 분들에게도 요 제품만큼은 진짜 입문용, 초보자용, 진짜 데일리템으로 찐으로 추천하고 싶어요. 또 하나 50가지의 발효 성분이 들어가 있으면, 아 이게 무겁지 않을까요? 저는 수부지인데 지성인데 민감해서 아무거나 못 발라요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제가 무겁고 끈적이고 답답했으면 19년도부터 지금까지 썼겠습니까? 뭔가 묵직하고 끈적이는 느낌은 없고요. 진짜 찐 고농축인데 적당히 속 유수분을 채워주면서 영양도 채워주고 피부가 영양을 받으니까 탄탄해져서 예민해지지도 않고 오히려 피부 자체 컨디션이 좋아지는 느낌을 받아요. 피부에 정말 진정도 필요하지만 피부 자체에 힘을 키울 수 있는 영양 성분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이걸 쓰면서 진짜 찐으로 느꼈거든요. 그래서 속으로는 영양을 채워주고 탄탄하게 만들어주고 겉으로는 맨들맨들 그냥 아주 깐달걀처럼 포들포들포들하게 만들어주니까 그거 왜 안 써? 진짜 여러분 써보시면 약간 남다르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럼 언니 단순하게 영양만 채워주는 제품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요, 피부결, 속수분, 유수분 밸런스, 피부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광채까지 한 번에 올인원으로 케어가 가능한 제품이니까 약간 그냥 멀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써보시면 내 피부에서 느껴지는 뭔가 영양과 그 탄탄함, 피부 변화가 보이니까 자꾸자꾸 즐거워서 재미나서 쓰게 되더라고요. 사실은 저한테 뭐가 가장 좋았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그냥 광채, 피부톤, 속부터 그냥 뭔가 맑아지는 느낌? 뭔가 뿜뿜하게 투명해지는 느낌을 가장 많이 받아가지고 요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냥 얘가 가장 베스트 오브 베스트, 그냥 아랑픽, 그냥 요것만 써봐라 라고 진짜 지겹게 얘기할 정도로 그냥 그 투명함, 광채에는 그냥 요게 기똥찹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제 피부 보면 야 너 피부가 진짜 투명하다, 너 피부가 진짜 반짝반짝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 저는 진짜 자신있게 얘기해요. 야, 넘버즈 3번 토너만 썼다고. 그래서 혹시라도 피부톤이 조금 칙칙하거나 피부 본연의 이 투명함? 광채를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3번 토너 써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제 제가 너무 소개를 많이 하니까 좀 민망하기도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는 너랑 나랑 아랑으로도 진행을 했었잖아요. 넘버즈 3번 토너 대용량 선론칭으로 소개를 했었는데 그때 홈페이지 서버가 마비가 됐었대요. 그 동시 접속자 수가 막 300명이 넘어갈 정도로 진짜 넘버즈인 안에서도 엄청 깜짝 놀랐다고 하고, 그 이후로도 재진행 요청이 미친 듯이 왔었거든요. 아, 제가 그걸 듣고서 역시 한번 써보신 분들은 대용량을 원하는구나, 역시 써본 분들은 못 끊는구나 라는 걸 제대로 느꼈거든요. 짜자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아, 대박! 2022 올리브영 픽이라고 써있고요. 결감 가득 에센스 토너, 그리고 기획 세트로 3번 토너, 3번 크림, 그리고 3번 패드 라인까지 만날 수 있다고 하니까 이번에 이걸로 쟁여보시면 그 3번 라인을 전체적으로 쭉 느낄 수 있으니까 이거 써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저 3번 토너 패드는 이거 내돈내산해가지고 울령에서 기존에 잘 쓰고 있었거든요. 한 병을 비웠는데 이거 샘플로 먼저 써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약간 찹토처럼 붙이는 팩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이거 붙여놓고서 위에다가 토너를 한 번 더 적셔주면 진짜 그 찐 영양감이 엄청 많이 느껴지니까 이렇게 진짜 잘 썼고, 이거 쓰고 난 다음에 3번 결크림으로 마무리해주면 그 맨들맨들함도 좀 다르니까, 혹시 아직 3번 라인 전체적으로 써보고 싶은데 접할 기회가 없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올리브영 요 기획 세트 써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넘버즈인 5번 잡티 이별 세럼입니다. 여러분 약간 흔하지 않은 제품을 가지고 왔어요. 아랑픽이지만 약간 잘 보여드리지 않았던 제품, 5번 잡티 이별 세럼인데요. 제가 고르고 골라서 가지고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요 세럼에 얽힌 비하인드 TMI 스토리가 있어요. 사실 이 제품은 몰랑이 분들이 저한테 영업을 해주셨던 제품이에요. 제가 넘버즈인 제품을 너무 잘 쓰니까 어떤 몰랑이 분이 언니 5번 잡티 이별 세럼도 진짜 괜찮은데 이거 한번 써보세요 라고 해서 제가 올리브영 세일 마지막 날쯤에 이걸 구매해가지고 영상으로 올렸었거든요. 막차로 잡티 이별 세럼 구매해보세요 라고 이걸 올렸는데, 제가 영상을 업로드 하자마자 물량이 미친 속도로 빠져나가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일시품절이 뜨고 수량이 부족했었던 그런 썰이 있대요. 그래서 저도 몰랐다가 넘버즈인 담당자님이 알려주셔가지고 알게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나는 진짜 몰랑이 분들이 영업해줘가지고 진짜 찐으로 써보고 괜찮아서 영상에서 소개했는데 이게 이렇게 인기가 많을 줄이야 하면서 그때 깜짝 놀랐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최고입니다. 아주 그냥 최고 최고 난리 나버려요 아주 그냥. 그래서 넘버즈인의 5번 잡티이별 세럼도 진짜 숨은 꿀템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때 세일 당시에 사용을 했었던 제품은 다 비워가지고 공병이 나왔고 이건 지금 새로 뜯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거는 이름처럼 데일리로 순하게 마일드하게 잡티를 케어하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민감하신 분들이 미백이나 잡티 케어하고 싶다면 이거 진짜 괜찮거든요. 요즘 따라 미백이나 제가 잡티에 관심이 정말 많아요. 뭐 고기능의 뭐 미백 함량 제품들 소개했었던 적도 있었잖아요. 그런 제품들이 간혹 따갑다, 나는 민감해서 잘 안 맞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조금 더 데일리 케어로 순하게 할 수 있는 제품이 없을까 하다가 제가 다시 떠오른 게 이거 넘버즈인의 5번 잡티 이별 세럼. 민감성이라면 너무 따갑고 예민한 제품보다는 조금 순하게 케어를 먼저 해주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거 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얘 가장 큰 장점은 뭐 어떠한 제품이랑도 다 잘 어울린다는 거. 아침 저녁 둘 다 쓸 수 있어요. 이것도 진짜 마음에 들었거든요. 가을 겨울철에는 건조하지 않고 수분감까지도 채워줘야 되잖아요. 얘는 자체가 좀 세럼 제형이라서 수분감이 진짜 가득 차있는 느낌? 혹시라도 잡티, 미백이 고민이신 분들은 이 제품부터 시작을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조금 더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3분 토너로 먼저 피부 톤이랑 결을 잡아주세요. 토너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5번 세럼 써줘도 괜찮거든요. 같은 숫자 라인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같이 사용을 해봤는데 전혀 부딪히는 성분도 없었고 같이 사용을 했을 때도 조합이 괜찮았어서 이렇게 써보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몰랑이 분들 진짜 아랑이 꼽은 2022 올리브영의 베스트 브랜드는 넘버즈인이라고 소개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넘버즈인 제품들 중에서 좋은 게 진짜 많았잖아요. 제가 3번 마스크팩도 잘 썼고 3번 토너도 잘 썼고 2번 토너도 너무 잘 썼잖아요. 그리고 6번 그 풋잠 세럼도 잘 썼고 5번 잡티별 세럼도 잘 썼고 그래서 어떤 걸 고를까 정말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아랑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생각나는 3번 토너를 메인으로 소개해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다시 한번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마음으로 나와서 영상으로 키웠다고 소개할 수 있는 넘버즈의 3번 토너는 올리브영에서 대용량 기획 세트로 만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올리브영 프로모션 이벤트 진짜 빵빵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조금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거 구매하시면 토너, 크림 그리고 패드까지도 만날 수 있다는 점 한 번 더 알려드리면서 혹시라도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보기란 또는 댓글란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 끝!